오후장 공략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어떤 종목들을 좀 봐야 할까요? 어렵네요. 네, 뭐 결국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이니까 예. 뭐 상대적으로 최근에 성장주 대비 가치주의 수익률이 좀 좋아지는 구간이 확연히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치주가 무조건 다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실적이 있는 가치주가 올라간다고 좀 굉장히 좀 슬림화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4분기 실적을 봤을 때 눈에 띄게 지금 보이는 종목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가져온 종목은 SBS입니다. 그 4분기 실적만 놓고 본다면 사실은 OP 마진이 56억 적자로 나오면서 어닝 쇼크로 눈에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4분기 적자인데 이게 왜 좋다고 하지?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주가도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4분기 관련된 실적을 좀 뜯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4분기가 적자가 나온 이유가 지금 명예퇴직 비용이라든지 성과급 사내 근로복지기금 등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회성 비용이 350억이나 됩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사실은 300억 수준의 영업이익을 실제 냈다고 볼 수 있겠고 예. 시장의 컨센서스가 영업이익이 200억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폭 상회하는 영업이익을 실제로 낸 거죠. 그런데 일회성 비용을 거기에 반영하면서 56억 적자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이런 부분에서 내용이 좋고요. 더군다나 지금 4분기 광고 수익은 947억 그리고 2021년 광고 수익이 3,500억 정도이기 때문에 2018년 수준을 이미 회복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TV 기본 판매율 같은 경우도 35% 수준이기 때문에 2018년 가장 고평가된 그 기간 동안에도 회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수목 드라마를 4분기부터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간대 예능을 편성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광고 판매율도 지금 전체적으로 제작비가 절감되면서 이익이 개선하고 있습니다. 사업 수익도 지금 2021년 사업 수익이 4,700억 원 그리고 4분기에도 1,200억을 냈기 때문에 아마 역대 최고 실적을 사업 수익에서 달성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유 콘텐츠가 많기 때문에 큰 폭의 수익도 지금 가져갈 수 있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 S의 성장 원년으로 볼 수 있겠는데 예. 실질적으로 지금 스튜디오 S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월화 또는 금토 드라마가 한 10편 정도 편성인데 8편을 이 중에서 스튜디오 S가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월화 금토를 바탕으로 8편에서 10편 정도 드라마가 제작 예정인데요. 대부분 여기에서 스튜디오 S가 제작을 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올해는 넷플릭스라든지 그다음에 디즈니 플러스 포함 관련해서 OTT향으로 대부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YT홀딩스라든지 SBS 미디어 홀딩스의 합병 때문에 SBS의 최대 주주가 지금 YT 홀딩스로 변경되면서 스튜디오 S가 지금 지주사의 증손회사에서 손자회사로 변경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돈을 좀 끌어들이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예. 자금 수입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제작 물량이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어서 스튜디오 S에 관련된 밸류에이션이 만약에 애드업이 된다면 상당히 주가는 좋을 수 있다 바라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목표가는 뭐 단기적으로는 아니겠지만 예. 올해 실적을 보면서 6만 원 정도까지 손절가는 3만 8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지난 10월쯤이 한 그 정도 선이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4%대 강세 42,700원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수 시점은 지금 시점부터도 가능하다라는 의견, 목표가는 6만 원으로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BS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